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기은영입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는 제38회 다산 정약용 문화제가 11일부터 이틀간 정약용 유적지와 다산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산 정약용의 고장 남양주시에 와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이곳 다산 생태공원에서는 정약용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개막 행사와 아이들의 문예대회가 개최된 오늘 벌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사상과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통 재래의식인 허나 헌다리, 문예대회 및 도전 장원급제, 취차대 행진, 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11일에 열린 문예대회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다산공원을 가득 채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는 이번 축제는 74만 남양주 시민들과 내빈들의 힘이 모여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며 남양주시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이번 문화제가 남양주시의 가치를 빛내는 화룡점정의 축제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행사 소식은 남양주시 누리집 또는 다산 정약용 문화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